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12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바이블에서 그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은 더 롤드 갓을 따를 때, 그더 롤드 갓의 의지에 부합하게 행동할 때, 이 세상을 차지할 것이다, 평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기독교의 철학은, 사실상 이제 이 세상에서의 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번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흐를 수 있느냐면, 사실상 더 롤드 갓을 따르는 것과 또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격리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롤드 갓을 따르고 바이블에 있는 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배치되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전달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러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위험한 상황이고, 또한 기독교로 하여금 또 바이블을 해석하는 것으로 하여금 염세적인 것, 그리고 한국 그 불교가 걸어왔었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더 롤드 갓을 따르는 것, 그리고 바이블에서 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번성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번성 을 전혀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이 복잡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할 텐데요. 오형식의 일구역구조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그 구조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게 꼭 다섯 가지 형식만이 아니고 뭐 심지어는 뭐천개 가까운 형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멘토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1형식 구조부터 5형식 구조, 이 다섯 가지 구조로 사실상 모든 영어를 다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5형식 구조는 다른 것과 달리 구역이 1, 2, 3구역으로 다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5와 5C의 그 상태가 오는 무조건 N이어야 되죠. Noun이 아니면 목적어가 될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OC도 명사인 형태가 1구역이고요. OC가 형용사인 형태가 2구역. OC가 준동사인 형태가 3구역이다. 이 3구역이 바로 5형식의 3구역이 영어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는 그런 데 반해서 이제 한국인에게는 아주 영어를 질리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핵심 구조 사이사이에 모두 부사가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주어는 명사구로 이제 그 구성이 될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명사구에서는 투정사나 또는 그 동명사는 이제 올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투정사나 그 동명사 구조가 나중에 이제 3구역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1구역에서는 투부정사나 그 동명사는 올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에 대한 해석은 S는 O를 OC라고 VT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Translating into English, English로 번역함에 있어 we, 우리는 find, 알게 된다. The literacy value of the poem, 그 문학적 가치, 뭐의? 그 시의 문학적 가치가 imperfection, 완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불완전함의 명사죠. 그래서 이제 앞에 O도 그 N이고 OC도 N인 O 형식 구조를 지금 보고 있다. Unexpectedly 그 의도하지 않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10개의 기본 단어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루벤.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제이콥이 임종에 이르러서 우선은 조셉을 불러서 물론 부른 건 아니고 이제 조셉이 그 임종하러 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조셉과 그의 아들 마나세와 에프라임에 대해서 축복을 한 후에 나머지 11 아들을 다 불렀죠. 그 중에 이제 첫 아들에게 지금 그 축복을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벤, 그 장자의 이름을 부른 거죠. 루벤아, 도, 너는 art, my firstborn, 나의 장자이고, my might, 나의 힘의 근원이라 그런 뜻이에요. 힘의 시작이다. 그리고 the beginning of my strength, 나의 강인함의 시작이고, the excellence of dignity, 나의 존귀함의 그 뛰어남이다. 그리고 the excellence of power, 나의 힘, 강인함의 정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Unstable as water, 그 물의 격동함 같이 해서 이제 부사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너는 루벤을 얘기하는 거죠. Shalt not excel,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Because, 왜 그러냐면, 너는 went of 그 올라갔다. To the father's bed, 너희 아버지의 침상에. Then, 그럼으로써, 그때, 여기, the high dist, 그 더럽혔다. 도,
너는 요게 이제 주어죠. 더럽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도치시킨 거예요. It 그것을 요 그것을은 뭐죠? 요 the father's bed를 가르치는 말이죠. He 이게 루벤을 가르치는 말이죠. 예, went up 올라갔도다. To my 코치 나의 침대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이처의 시녀였던 비하하고 이 루벤이 간통을 했었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는 이제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사실 이제 가슴속에 그 숨겨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사이먼 앤 레비. 사이먼과 레비는 알 브레드렌, 형제이다. 여기서 형제라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형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제라 하면 짝꿍이다 라는 의미로 쓴 거죠. Instruments of cruelty. 포악함의 도구가 are 있다. In their habitations. 그의 거주지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Oh my soul, 내 영혼아, come not, though, 너는 come not, 가지 말거라. though가 이제 주어져 into their secret, 그들의 비밀스러운 곳에, unto their assembly, 그들의 뭐 해압에, mine honor, 내 명예로움은 명령어기 때문에 이제 be 동사가 먼저 왔죠. be 하지 말아라. 도 너는 united, be united예요. 그러니까 요 예, 여기서부터 be united, 연합되지 말거라. 왜 그러냐면 in their angle, 그들의 angle, 화냄으로 인해서 they, 그들이 요 그들이라 하면 그 사이먼하고 레비를 가르친 거죠. 예, 슬류 죽였도다. 어맨 한 사람을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예, 그 디나를 강간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ir self-aware 그들의 자의로 인해서 그들이 digged down 팠어요. 뭐를 파느냐? 구덩이를 판다. 이게 셈이란 뜻이 아닙니다. 함정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예, 구덩이를 파다. Cursed be their anger. 이 지금 도치된 문장이에요. Be cursed예요. Be cursed. 저주를 받을지어다. Their anger. 그들의 화냄이 이게 S죠. Fall. 왜 그러냐면 그것은 워즈 퓨얼스 그 맹렬함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얼 레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에 컬스드 비가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형식으로 해석해 달라고 한 거죠. 대얼 레스 앞에 컬스드 비가 똑같이 지금 생략된 겁니다. 지금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죠. 예, 컬스드 비 their anger, cursed be their wrath, for it was fierce, for it was cruel.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에는 was cruel, 잔인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we are divide, 나눌 것이다. them and 그들을 in Jacob, Jacob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눈다는 떨어뜨려
논다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스케럴 역시 여기에 아이웨어가 생략돼 있죠. 이 아이웨어가 아이웨어 스케럴 댐 흐트러 놓을 것이다. 댐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흐트러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들로 인해서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추적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지 야곱이 그때 아주 식겁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다, 이게 넷째 아들이죠. 주다, 너는 도, 너는 아르트, 뭐뭐이다, 히, 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he가 쓰였다는 게 재밌죠. 예, 이 he는 whom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brethren, 너희 그 형제들이 share praise, 칭송할 praise 다음에 목적어가 이 whom이죠. 이 whom이 he고 이 he가 바로 도 같은 말이죠. 계속해서 연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hands, 너희 손은 쉐읍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 In the neck of the enemies, 너희의 그 적의 목에. 그러니까 목에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통을 조인다라는 뜻이에요. The father's children. 너희의 아버지의 후손이니까 너희 족속이죠. 제이콥의 족속이 쉐어 바우 다운 절을 할 것이다. Before thee 너 앞에서 그 조세프가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구문이죠. 예. 주다는 is a lion's help. 사자 새끼이다. From the prey, 그 먹이로부터 my son, 내 아들아. 너는 이 my son, 내 아들아가 바로 주다를 가르치는 말이죠. 또 너는 art gone up, 올라갈 것이다. He stoop, 그는 stoop down, 웅크리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웅크리다 하는 것은 이제 먹이를 그 사냥하기 위한 그런 그 정황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말이죠. He couched 웅크리고 있을 건데 as a lion 사자처럼 그리고 as an old lion 그 나이 먹은 사자 여기서 나이 먹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없는 아니고 약은 지혜로운 사자라는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Who 누가 shall rouse 일으켜 세울 거냐? Him 그를 요 rouse up까지로 해주세요. 그를 여기서 그를이 주다죠. 누구도 주다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scepter, 그 홀이 여기서 홀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권을 세어 not depart 떠나지 않을 것이다. From Judah, 주다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scepter라고 하는 것이 왕권을 나타내는 홀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지 왕을 나타내는 반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뭐 여기가 신학을 논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요 노얼이 여기 나트에 이제 짝을 지어서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도 share depart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Lawgiver 통치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from, between his feet, 그의 발자취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feet는 그의 영역에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until, 접속사예요. 실로에 come, 가기 전에 라고 하는, 자, 가기까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는, 그 사무엘, 나중에 이제 사사였던 이제 사무엘이 그 통치하던 곳이죠. 그리고 onto, 뭐뭐에게, 힘, 그에게, share the gathering of the people,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 share be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또는 민족들, 형제들이 주다를 중심으로 해서 뭉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Binding is for 그의 그 망아지를 바인딩 묶는 것 같이 onto the fine 포도나무에 그리고 his ass's coat 그의 망아지 그 당나귀 새끼를 역시 바인딩이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onto the choice vine 선택된 포도나무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포도나무를 뜻하는 거죠. He 그는 washed his garments 빨 것이다. His garments 그의 옷을 in wine 그 포도 즙에 그리고 his clothes 그의 옷 in the blood of grapes 포도 여기서 블러드도 피가 아니고 즙이죠. 예, 포도즙에 빨게 될 것이다. His eyes, 그의 눈은 shall be red, 충혈될 것이다. With wine, 그 포도주로 인해서. And his teeth, 그의 이는 역시 여기에 비가 share B가 생략된 거예요. share B가 여기에 되어 생략된 거죠. white 그 휘어질 것이다. with milk 우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먹는 것이 아주 풍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불론 주불론은 지금 계속 아들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share 되어 거주할 것이다. At the haven of the sea, 그 바다의 항구에 그리고 he, 그는 주불론이죠. 쇠벼 그 있게 될 것인데, foreign haven of ships, 그 배들의 피난처가 비될 것이다. 그리고 his border, 그의 영역은 shall be 있게 될 것인데, unto 자이돈, 자이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사가, 이사갈은 is strong assets, 아주 그 튼튼한 당나귀인데, 이 어떤 당나귀냐면 이 뒤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죠. 예, 코칭, 웅크리, 코칭 다운, 그 웅크리고 있는 between two burdens죠. 두 개의 여기서 burden은 이제 짐장 뭐짐 이런 거지만은 이제 그 어떤 엄호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이제 숲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 한 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and 그리고 he 그는 so
볼 것이다. 데트 이하를 볼 것인데, 레스트, 쉼터. 여기는 이거는 쉼 자체라기보다는 쉼터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쉼터가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쉼터는 아주 안락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The land, 그 땅, that is your present.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쉬기에 was pleasant, 아주 그 좋은, 유쾌한, 그러한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될 것인데, 바우드, 여기 he가 생략되어 있죠? 예, 바우드, 이거는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is shoulder, 그의 어깨를 굽혀서, to bear, 이게 참기 위해서 버틴다. 그런 뜻이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복종한다. 라는 뜻이에요. Bowed his shoulder to bear. 복종,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여기 he가 생략되죠. Became a servant.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Unto, tribute. 여기서 이게 공물에 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공물을 바치는 대상에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들은 그러니까 주불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resting place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하고 나름대로는 어떤 그 계약 관계 또는 협치 관계를 그 이룩하겠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그 트라이뷰트를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태의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쉬어졌지 심판할 것이다. His people, 그의 백성들을 as one of the tribes of Israel, 그 이스라엘의 한 종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people이 바로 as one of the tribes of Israel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은 쉐어비 알카스터 썰펀 센터 독사 길 옆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가 될 것이고 역시 여기에 대한 쉐어비를 이 안에 끼워 넣어도 되지만 설번트 바이 더 웨이를 C1, 포어 1으로 놓고 on either in the path를 C1, on 포어 2로 놓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솔길에서 쫓아가서 무는 그런 의미로 애덜이라고 쓴 거죠. 그런 이제 습격에 능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that 여기 콤마가 있기 때문에 실제 밀고 나가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요 콤마와 요 콤마 사이에 on either in the past는 그 삽입 어구가 되는 거고 이 that는 어쨌든 밀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servant는 on by 물게 될 것이다. 더 호스 그 홀스 히어스 말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그 약탈할 상대의 약점을 그 침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so that 그래서 his rider 그 말을 탄 그 사람도 그 약탈 당할 대상이
shall fall, 떨어질 것이다. backward, 땅으로. 그래서 이제 약탈 대상이 이제 손쉽게 단의 먹잇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나머지 자녀들, 그러니까 제이콥으로 볼 때, 조셉으로 볼 때는 이제 형제들에 대한 그 유언 겸 이제 블레싱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5계절을 이제 무난히 잘그 체크를 했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